오늘 쓰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샤오미 홍미 노트 4예요. 제가 그동안 샤오미 스마트폰에 관심을 조금 끊고 살았었죠. 뭐 이유야 미5 등 샤오미스럽지 않은 가격에 관심을 조금 놓고 살았었는데 최근 출시한 홍미노트 4는 그래도 샤오미다운 가격으로 소위 말하는 각깡, 예, 가격 깡패 다운 모습으로 출시가 돼서 직구를 통해서 얘는 구입을 했어요. 제가 24만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기가 램, 3기가 램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2기가 램 모델은 16기가 저장 공간을 갖고 3기가 램은 64기가부터 시작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3기가, 64기가 모델이고요. 컬러는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뭐 취향이지만 골드나 실버는 좀 오래 쓰면 질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예, 블랙 계통의 그레이 로 선택을 했어요. 홍미노트4도 노트7처럼 좀 다양한 리뷰,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지러워 하실 부분들 제가 긁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봉기 통해서 외관 및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죠. 뭐 전면에 나와있는 디자인이나 폰트 그리고 뭐 패키지 컬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니까 바로 그냥 개봉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이 새 제품을 뜯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뭐 이렇게 두 번만 해주면 뭐 네. 꺼내볼까요? 지금 컬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버가 아닌 네, 그레이 컬러고요. 자 뭐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안에 구성품들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간단한 사용 가이드 그리고 유심 트레이 클립 이렇게 안쪽에 들어있어요. 얘는 케이블이겠죠. 뭐 참고로 홍미노트4가 뭐 최근에 출시하는 스마트폰들이 되게 타입C를 채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얘는 그대로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을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USB 충전 어댑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외에 들어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그 흔한 번들 이어폰조차 들어있지 않아요. 앞뒤로 일단 필름들은 다 제거를 해줄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이렇게 다 뜯어주고 전면부터 살펴볼게요. 전면에는 FHD예요. FHD. QHD가 아닌 예, FHD 5.5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요. 전면 500만 화소 그리고 F2.0 조리개값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물리 버튼 없어요. 소프트 버튼, 홈, 뒤로 가기, 메뉴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자리를 하고 있고요. 화면을 좀 켜봐야지 알겠지만 베젤 자체는 뭐 예,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두꺼운 감은 있어요. 후면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에는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 동일한 F2.0 조리개값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요. 프레시 그리고 홍미노트의 패밀리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 인식 버튼이 이렇게 후면에 자리하고 있어요. 뒷면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큰 불만을 겪고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메인으로 그리고 서브로 사용하는 폰들이 전부 다 전면에 있다 보니까 또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뭐 속도 자체는 지금까지 시리즈를 봐왔던 분들이라면 아마 큰 불만 없이 빠르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지문인식 속도는 또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아래 전파의 흐름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밴드가 자리를 하고 있죠. 살짝 뭐 HTC 느낌도 나고 아이폰 느낌도 나긴 하지만 그리고 하단에 예, 미 로고가 빡! 측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각진 모서리 부분을 깎아서 완성하는 이런 디자인 공법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측면에 약간의 곡면이 들어갔어요. 예, 약간 둥그스름한 느낌을 살렸거든요.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는 마이크로 SD 카드와 그리고 유심이 들어가는 슬롯이 자리하고 있어요. 홍미노트4에서는 최대 128기가까지 확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넣는 자리가 나와요. 위로는 오디오 인단자, 마이크, 그리고 리모트를 위한 적외선 센서.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로 5핀 USB 단자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홍미노트4에서 디자인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디자인을 확 바꾸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충분히 만족하고 쓸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또 하나 가격을 생각한다면 10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초반이라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주요 스펙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원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홈미노트 4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글 글로벌 롬이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이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탓에 스마트폰에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은 롬을 올리고 한글 설정하고 이런 좀 번잡한 과정들을 과연 거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 국내 사용의 실효성은 좀 떨어져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잘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살짝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죠? 네, 중국어, 영어. 일단 중국어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설정을 마치고 왔어요.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일단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로 받쳐줄게요. 네, 로즈로 저는 테마를 좀 설정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MIUI 8.0이 탑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초기 설정을 할 때 MIUI 7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네, MIUI 7.3으로 지금 잡혀있죠. 얘는 아마 뭐 펌웨어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테스트 전에 한번 이런 것들 다 세팅을 해줄게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6.0 탑재돼 있어요. 마시멜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2기가 램, 3기가 램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된다고 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램이 지금 3기가고 저장 공간은 64기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지문인식들도 나중에 다 해서 테스트를 하겠고요. 맛보기로 샤오미 홍미노트 4 개봉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이어질 영상에서는 게임 발열 속도, 배터리가 4100mAh의 Full HD 디스플레이던데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는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열쇠였습니다. 그럼